제가 술을 한 잔도 안 했었어요. 아시잖아요. 절대 안 하죠. 어, 네. 정말요? 예, 아니 왜냐면은 교회 다니고 독실한 크리스찬이시잖아요. 네, 네. 그래서 저랑 뭐 프로그램 같이 이렇게 촬영하거나 그럴 때 대기실에서 제가 막 농담식으로 뭐 야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재밌는 얘기 막 이렇게 하면은 그냥 제 손 잡고 살짝 기도해주고 다시 가는 거예요. 걱정되는 거죠. 그럴 건 다 듣고. 아유, 형. 또 막 최민수 선배님이 이렇게 술을 따라줄 때도 안 받고 막 이랬었어요.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막 이렇게 따라주는데 제가 손이 배꼽 인사하고 죄송합니다. 전 이러이러해서 술. 뭐라세요? 최민수 씨가 뭐라세요? 너무 멋있으시게. 네, 뭐라 그러셨어요? 그냥 따르시더니 내가 흑기사 할게로 다시 이렇게 드시더라고요. 아~ 아~ 그때 톤으로 좀 해주시면. 그 톤으로. 못해요. 못해요. 하시는데 못해요. 저래서 정준 씨가 좋아요. 못하면 못한다고. 늘. 제가 양동근 씨를 되게 좋아해요. 네.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냥 이런 농담을 했어요. 내가 너 전도하기 위해서. 전도. 소주 한 박스를 먹어야 된다면 먹겠다. 그 카드를 써라 언제든지 너 힘들 때. 네가 뭐 교회만 같이 간다면. 네,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. 양동근 씨가. 네, 그 친구 말 많지 않잖아요. 네. 함축적이죠. 야 준아 그거 좀 쓰자. 야 준아 그거 좀 쓰자. 어디로 와라. 목소리 지금 진짜 비슷해. 목소리 비슷했어요. 근데 자신 있는 건 또 하네요. 최민수 씨의 힘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. 근데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. 첫 술. 술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. 알코올을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. 그때가 나이가 어떻게 서른하나요. 서른한 살이에요. 태어나서 단 한 번도? 네, 없어요. 첫 술이에요, 첫 술. 네. 그래서 기도하고. 기도하고. 아니, 나름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.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이 친구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너무 술 취해서 기절하지 않을까. 막걸리. 를 주더라고요. 근데 그 뭐죠? 늦게 온 사람 후레자 선배. 후레자 선배. 네? 뒤후 올레. 아, 후레자 선배를 하더라고요. 나중에 온 사람. 늦게 온 사람은 세 잔 마시기 시작해라. 후레자 선배. 맞아요. 저의 계획은 맛을 조금씩 보면서 아, 이 정도구나, 이 정도구나 이렇게 알아가고 싶었는데. 그렇죠. 처음인데. 앉자마자 그러는 거예요. 선배를. 마셔.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. 마셨어요. 첫 술을 원샷을 했어요. 이렇게. 네. 그리고 나서 계속 기다렸어요. 이렇게 이게 언제쯤 올라오나. 올라올 때쯤 되면 토를 해야겠다. 네. 올라오길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. 올라와. 잘 받았구나. 그래서 계속 먹었어요. 네. 근데 이 친구는 취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따라준 거예요. 네. 근데 그때 알았어요. 제가 안 취해. 31살에 알았어. 무협지에 옛날에 그런 게 나와. 태양 천골지체라고. 이 몇백 명의 한정 나오면서 아무리 술이 취하자고. 천골지체.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. 진짜. 그 뒤로는 조금씩 마셔요. 술을. 아니 정종철 씨도 술을 전혀 못해요. 예, 저 술을 전혀 못해요. 진짜 정말 진짜 많아서 말처럼 했는데 느낌은 지금도 술을 전혀 못해서 지금도 옛날에 드신 것 같은데. 저기 신동현 선배님하고 진짜 친해지고 싶었는데 네. 이제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전화번호를 신동현 선배님 전화번호를 땄어요. 연락처. 그러면 연락처를 저장하면 연락을 드려야 되잖아요. 네. 10년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, 제가.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신동현 선배님한테 연락을 하면 바로 일장을 해야 된다.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정말 집도 가까운데도 이렇게 연락을 못해요. 근데 텔레파시가 통한 게 술을 전혀 못한대요. 네. 전화번호 줬어요. 네. 전 거의 한 10년 동안 쟤한테 연락을 어떡하지? 술을 못 먹어서 연락을 어떡하지? 와 진짜 술도 한 잔 못하는데도 둘이 만나서 네. 뭘 해야 될까? 진짜 고마워. 지금까지도 네. 지금은 그냥 콜라나 사이다나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. 술이야? 그 정도로? 그렇게 세 그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줄 수 있는 조그마한 연결고리 같은 거 같아요. 그렇죠. 그게 남자가 앉아가지고 무슨 팥빙수 시켜먹고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재작년인가 저 여름에 만났을 때 팥빙수 먹자고 했어요.